바람처럼 이거를 한 10번 해야 돼. 그리고 또 하나 붙이고. 동료 형이 목이 쉬어버렸네. 맞아, 옛날에 진짜 힘들었어. 그동안 장충동 가서 족발 하나 먹어야겠대. 소주에. 그래야지 목이 좀 뚫리겠대. 그거 또 먹다가 또 하고. 근데 이거 하고 광주 가서 수입 난 또 300개 하고. 코피가 나더라니까, 나중에. 이게 신인 때 하고 김웅룡 감독님이 명언을 남겼잖아. 야, 이 X나 나이트 나가. 이런 거야. 그러니까 동료대 형도 그때는 발목이 삐고 나도 다친 거야. 캠프 때. 그분이 생각할 때는 겨울에 운동 열심히 않고 놀이를 하니 니네들은 다칠 만도 하다. 또 같은 날 똑같이 다친 거야. 그래서 매니저가 나이트가 무슨 소리야. 이렇게 나이트 가서 노래 부르라 이거야. 차라리 그런데 야구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만 해도 보수적이었잖아. 저 노래 부르면서 쉬기 전날 가서 녹음하고 오면은 새벽 2시 그때 수영하고. 저거 들어봤어, 저 노래? 난 많이 들어봤지. 집에 친구? 아, 집에도 있고 그 플론 들어가서 제목 치니까 나오더라고. 아,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이게 퍼포먼스가 다 있나 봐. 장훈이 그 뭐 기부스 퍼포먼스 그리고 호동이 산소통 퍼포먼스. 그렇죠. 종범형도 퍼포먼스는 엄청 유명하던데. 나도 있었지. 이게 진짜야? 저 뭐야, 갑자기. 저 진짜야? 저 뭐야, 갑자기. 합성이가 저기... 아니, 이거 이게 뭔데, 이거? 아, 저기 좀... 아, 저기 발란거에 합성이야. 진짜. 어? 왜 했어? 얘기해줘. 94년에 내가 타격 5관왕을 하고 MVP를 받고 골든글러브 하니 모든 세상이 이제 금으로 잔치를 한다고 해서 일간 스포츠에서 5시간 동안 어느 모 호텔에서 이 금메기를 5시간 동안 챙겨. 이렇게 하면서. 자. 자. 제일 여기 슬라이딩 하면 여기가 하얘져. 그럼 다시 또 해야 돼. 좀 지를. 기사를 쓰려고 그치? 저걸 한 거야? 응. 와. 자, 10번 하면 10번 하고 하나 찍고 이쪽 뛰어가잖아. 비가 와요, 또. 그럼 어떻게 해? 쉽게 내려가잖아. 쉽게 내려가잖아. 그러니까 얼른 뛰고 다시 한번 하고. 또 하고. 또 하고.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자겠어. 이걸 찍은 거야, 1월 1일 날. 저기 몇 시간 동안 찍은 거야? 1월 1일이야? 한 가운데 사진. 그러니까. 허벅지 근육. 말벅지야, 말벅지. 아니, 앨범 냈을 때는, 그러면, 나이트 나가라고 했는데 저거 보고 뭐라고 하셨어, 감독님이? 그때는... 종로가 진짜 이랬어. 종로 금은빵. 금은빵. 종로 정원한 아침이었다.